생기로 치유받는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병자들을 고치신다는 것을, 그것을 종교적인 입장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세부적으로 분석해 들어가서 말씀으로 병자를 고쳤는데 뻥일 리는 없다. 이게 뭔가 과학적인 어떤 그 속에 과학적인 진실이 숨어 있을 것이다. 그거를 파헤쳐가지고 그래서 과학적으로 설명을 확실히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우리가 나을 수 있다. 그래서 조금 살짝 그 소개만 해드리면 우리 사람의 몸 안에는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고 있다. 암세포가 생기고 있다는 것은 정상세포의 안에 있는 정상적 유전자들이 변질돼가지고 암세포라는 비정상적 세포로 변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탁 캐치해야 될 게 뭐냐면, 탁 잡아야 될 게, 오, 유전자라는 것이 변하는구나. 그래서 정상이던 유전자가 비정상으로 변할 수 있구나. 이거를 의학계에서 정말 오래간만에 알게 됐어.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는 그렇다면 비정상적으로 변질돼 있는 암세포 안에 있는 변질된 유전자들이 정상으로도 돌아갈 수 있겠네? 네,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됐어요. 야, 그거 한번 연구해 보자. 비정상적으로 변질된 암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가서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항암 치료로 치료하면 유전자를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효과는 전혀 없어요. 없고 무조건 암세포를 죽이는 것밖에 없는데, 문제는 암세포를 죽이면서 동시에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가 죽어가기 때문에 항암 치료로는 해결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암세포가 우리 몸 안에 생기면, 이런 암세포가 우리 몸 안에 생겼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라. 나도 몰라요. 의사도 말해 줄 수가 없어.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이런 T세포, 면역세포 중에 암세포와 싸우는 가장 중요한 면역세포인 T세포가 이 암세포가 있는 쪽으로 다 몰려가요.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 현대의학이 발견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실제로 내 몸 안에 어디에 무슨 암세포가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정확하게 그 위치로 T세포들이 달려간다는 거죠. 놀랍잖아요. 자, 그래서 이 하얀 T세포들이 쫙 암세포 쪽으로 몰려가서 아주 근접 접근을 가까이 해요. 하면 이렇게 가장 근접한 T세포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저렇게 현재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있는 이 T세포들은 아직도 활성화가 되지 않았어.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근접 딱 하면 이 순간에 T세포 안에 있는 이걸 유전자라 그래. 이 유전자들이 딱 이렇게 비활성화된 상태에 있다가
이렇게 신호가 딱 가면 쫙 켜져 이게. 그 이 켜지는 유전자, 켜진 유전자가 뭐 하는 유전자냐 하면 암 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예요. 이게 쫙 켜져서 T 세포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활성화된 T 세포의 모습은 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지금 이 활성화된 T세포들이 뭘 하고 있냐고 하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이렇게 둥그스름하던 암세포를 공격하면 이 둥그스름하던 암세포가 이렇게 그냥 납작해져서 죽어버려요. 그 이런 현상이 우리 몸 안에서 사실은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럴 때는 그 누구도 암 환자가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 여기 계신 암에 걸리신 분들은 잘 나가다가 어느 땐가부터 이 유전자가 꺼져 있던 유전자가 착 켜지지를 않아서 그래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지 못하게 돼서 그래서 암세포를 죽이지 못하니까 암 환자가 돼서 병원에 가서 죽여달라고 했던 분들이야. 근데 병원에서 이걸 설명해주면 얼마나 좋아. 이런 얘기를 안 해주고 그러면 암세포 죽입시다. 이렇게 돼서 독한 항암제가 들어가면 항암제는 이 암세포도 죽이지만 문제는 얘들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암치료가 끝나고 나면 항암치료 시작하기 전에 내 면역력보다 항암치료를 끝나고 나면 내 면역력은 어떻게 돼 있을까? 더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항암치료를 좀 쉬었다가 하자. 이렇게 될 동안에 이 암들은 더 활발하게. 그래서 치료가 잘 된 것 같습니다. 하다가 커졌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반복하다가 면역력은 점점 더 약화되고. 그 결과 내 자신이 나의 T세포로 암세포를 죽이는 능력은 자꾸 떨어져 버리는 거죠. 이래서 이제 암이 온몸에 퍼지게 되고 이제 그런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꺼져 있던, 이렇게 아직도 활성화되지 않는 이 T세포 안에, 이렇게 이 꺼져 있던, 켜지지 않고 꺼져 있던 유전자가 어떻게 이게 쫙 켜지느냐. 켜져서 저 동글동글하던 조그만 T세포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느냐.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이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이것을 뭐든지 꺼졌다가 켜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 힘, 그 에너지를 생기라고 부른다. 활동하지 않던 유전자를 딱 활동하도록 켜주는 것. 이것이 죽어있던 사람이 딱 살아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어떻게 했다고? 생기를 불어넣다. 생기를. 그래서 흙으로 방금 만들어진 아담이라는 사람은 아직도 살지 못하고 있어. 왜? 생기를 받기 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기를 주시니까 아담이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유전자들이 작동하면서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암 환자가 내가 암 환자가 됐다는 말도 이 유전자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동안에 잘 켜져서 암세포를 매일매일 잘 죽이고 있었는데 못 죽이구나. 이거를 이제 알면 우리가 이 꺼져서 아직도 켜지지 않고 있던 유전자를 어떻게 켜야 되겠죠. 그러면 뭐를 받아야 돼? 생기를 받아야지. 그럴 때 우리가 생기라는 것은 뭐가 생기냐? 이거를 우리가 한번 추구해 봐야 되죠. 그렇죠? 무엇이 생기냐? 그래서 저는 그 아담의 흙으로 만들어졌던 아담에게 생기를 줘서 불어 넣으셨다 그랬거든요. 그럼 불어 넣으셨다는 말은 입에서 나왔다는 얘기야. 그럼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뭐냐? 말은 뜻을 전하는 거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 들어가면 꺼져 있던 유전자가 켜진다. 그래서 그 생기.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사람들끼리 봐도 어떤 사람은 건강해요? 생기가 넘치는 사람은 건강하다. 생기가 넘친다. 아, 저 사람은 생기가 넘쳐. 그럼 어떤 사람이 병나? 생기를 지금 잘 못 받고 있는 사람이다. 못 받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생기의 본질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사랑과는 반대되는 편, 그렇죠? 그 사랑 속에 있는 것이 진선미다. 요거 유전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랬어요. 뭘 알면 힘이야? 진실을 알면, 야, 그게 진실이지, 맞아. 캬, 이제 알았다. 그러면 거기서 생기를 받고 꺼져 있던 유전자들도 켜지는 거예요. 근데 그 진실 대신에 뭐예요? 누가 나를, 저 녀석이 나를 속이다니. 배신감. 이럴 때 생기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럴 때 우리는 기가 막힌다 그런 거죠. 생기가 안 들어온다. 왜? 그 거짓이라는 것이 진실 속에 있는 생기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 거짓이 탁 그 생기를 진실 속에 있는 생기를 가로막아 버리는 거. 배신을 당했다. 예, 네. 이건 나를 속였구나. 또 선을 알면. 아, 감사하다. 그러면 내 마음이 기쁘지죠. 그렇죠? 이 생기를 받으면 마음도 기뻐져요. 왜 기뻐지냐?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내 세포 속에 유전자, 이 노란색 유전자가 나도 탁 켜져.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쁠 때 유전자, 엔돌핀도 켜져서 마음도 기쁘지만은 이 암세포를 죽이는 유전자도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같이 켜져. 그래서 우리가 조금 보기에 이상하시겠지만, 이렇게 웃고 노래 부르고 하는 그 이유예요. 그래서, 그래서 진선미, 와, 아름답다 할 때
엔돌핀 유전자도 켜지고, 예, 암세포 죽이는 유전자도 쫙 켜지면서, 네, 꺼졌던 유전자들이 켜지면서, 이 암세포를 죽이는 유전자도 함께 켜지기 때문에, 내 몸속에 있는 암세포를 죽이면서도, 나의, 뭐예요? 면역력은 전혀 약화되지 않고, 그래서, 그래서 이 놀라운 생기로 말미암는 치료를 여기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병원에서는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원님의 경우에는 병원에서 더 이상 병원 치료, 약물 치료 뭐 할 수 없다. 간 이식밖에 없다. 근데 지금 간 이식이 전혀 필요 없게 돼버렸죠. 그 뒤에 앉아 있는 대장암 말기로 그냥, 아, 그때 정말, 그때는 저렇게 이쁜 사람인 줄 몰랐어. 근데 착, 이렇게. 우리 포항 댁. 예. 지금 그렇게 아프시다가 통증하고 이렇게 여기 오셔 가지고 이제 아픈 게 훨씬 덜 아프네. 예. 근데 여기 오셨을 때는 내가 거기 가서 앉아서 강의를 듣고 이를 컨디션이 되겠냐? 예. 네. 그러다 저 뒤에 거의 반쯤 누워가지고 듣다가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예. 네. 이 앞자리로 나오시게 되면서 와 나도 내 암도 좋아질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생기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생기의 가장 핵심은 사랑이다. 그것도 인간의 조건적, 자기중심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과학적으로 이런 식으로 제가 방금 해드린 식으로 적인 설명은 이제 일부 세미나 열흘에 이제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그저께 어떤 분들은 가시고 또 이제 계속 남아 계시는 분들. 그래서 2부 세미나면 나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정말로 진실되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운 그 무조건적 사랑에 대하여 더 깊이 실제로 배워보자.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달을수록 더 생기를 받아보자. 가신 분들은 집에서 동영상으로 보시고 그렇게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병원서는 이제 뭐 도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 우리 아이고 한 여사님 빼먹었네. 네. 숨을 모셔서 폐경화증 그래서 산소호흡기를 가보고 이제 오셨는데 네. 한 며칠 만에 이제는 산소호흡기 처리 가라 그러고 지금 운동 잘 하시고 잘 걷고 예 지금 아주 혈색도 뭐예요 저렇게 그러니까 뉴스타트 오면 우리 신영옥 씨나 우리 한 여사님이나 다 저기 다들 지금 이뻐지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이뻐진 분이 이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노래 부르고 잘 웃고 생기가 넘치는 시간을 보내자. 그래서 여기서는 분위기가 아주 중요해요.
암 환자를 치료한다는 곳들을 가보면 다 뭐예요? 다 그분 그런 분위기 안에서는 생기가 넘칠 수 없어요. 절대로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역시 생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그 생기는 곧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정말로 선한 사랑. 이 조건적인 사랑은 정말로 선하지 않죠. 왜? 자기중심적, 이기심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요게, 쫙, 제가, 아주, 근 20시간 강의한 것을, 예, 딱 압축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 우리 직원께서 일부 세미나를 방에서도 들으실 수 있도록 그 지나간 강의를 방에서 계속 들으세요. 그래서 일부 세미나를 이제 매 시간마다 아하, 그래서 내 암도 좋아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그 매 시간마다 그냥 그렇구나. 아, 알았다. 이래서 이 자신감이 넘치게 되고,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웃으시고 노래하는 분위기를 본인의 마음 속에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오늘은 이 시간은 마태복음 20장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우리들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뭐예요? 서로 반대가 되는 경우가 많다. 자, 그 예를 하나 들어서 마태복음 20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보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보도원 주인, 보도원이 나오고 보도원 집주인이 나옵니다. 이 보도원 집주인은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상징하고 있어요. 그 보도원 집 주인이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임금을, 그렇죠? 임금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보도원에 들여 보냈습니다. 그리고 세 시간 후에, 자, 여기 이제 한 데나리온 그랬는데, 요즘 그 임금이 우리 지금 얼마나 돼요? 하루 15만 원. 와, 다 많이 올라갔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10만 원으로 합시다. 여러분이 머리가 조금 나쁘시니까 15만 원 하면은 계산이 좀 잘 안 될 것 같아서 복잡해질 것 같아서 10만 원으로 합시다. 하루 10만 원씩 약속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지금 이 보도원 주인은 3시간 후에 또 다시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겠다. 그러니까 벌써 지금 3시간 후에 채용된 사람들은 하루 일당은 뭐예요? 못 받겠죠, 그렇죠?
세 시간은 일 못 했으니까. 그쵸?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약속은 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주겠다? 상당하게, 합당하게 주겠다. 그러면 이제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들어갈까? 세 시간분은 못 받겠구나. 그들에게 이르되, 자, 내가 상당하게 주리라 하고 하니 그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세 시간, 그러니까 제 3시이고, 그 다음에 제 6시. 세 시간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자꾸 장터에 나가보는 거야. 또 일꾼이 있나. 자, 가만 보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안에 일꾼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뭐예요? 지금 이 일꾼들이 이제 이 일자리를 못 구하면 어떻게 돼? 예, 그 당시는 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시대야. 그런데 이 주인은 자꾸 나가보는 거야. 그래서 또 놀고 있으면 뭐예요? 또 가서 일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포도원 주인은 무슨 일꾼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일꾼은 충분히 있는데, 자꾸 세 시간마다 가서, 놀고 있는 사람. 그러면 이 주인은 어떤 주인일까? 놀고 있으면 그 가족들은 어떻게 돼? 굶지 말라고. 일부러 자꾸 나가는 거야. 그런 주인이다. 이 말. 아시겠죠? 참 좋은 주인이죠. 이제 우리가, 그 참 포도원 주인 참 좋은 주인이다. 그렇게 느끼면서 우리의 유전자는 생기를 받아 켜지기 시작합니다. 또 제 11시에도, 그러니까 뭐 하루는 거의 뭐 이제 다 뭐예요? 다 지나갔는데도 지금 이제 퇴근 시간까지는 한 시간밖에 안 나와. 그런데 또 이 주인 또 나가. 사람들이 일 못하면 굶을까봐. 그래서 자꾸, 굶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자꾸 불러들이는. 자, 그 제 11시, 그것도 이제는, 한 시간밖에 안 남았어. 주인이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이렇게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르되, 너희도 내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래서 이제 한 시간 지나니까 저물었어. 포도원 주인이 그, 매니저, 청지기는 매니저입니다. 청지기에게 이르되, 관리인, 품꾼들을 불러, 맨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순서대로 싹을 주싹을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 마지막 온 사람 온 일꾼들은 한 시간밖에 일 안 했어. 그래서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관리인이 얼마를 줘? 10만 원을 주는 거야. 10만 원을 턱 줄 때, 오늘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은 그걸 보고, 와, 오늘 대박 터졌네? 그러면 우리는? 이거는 우리는 한, 적어도 15만 원? 잘하면 20만 원도 받겠는데? 그렇게 기대를 해요, 안 해요? 이제 그거는 무슨 사고방식이에요? 조건적 사업. 일 많이 한 사람은 많이 주고, 일 적게 한 사람은 일 한 양만큼만 주고, 그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정의야, 정의. 그것이 옳은 거야. 아시겠죠? 그것이 선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일찍 온 사람들은 기대를 상당히 가지고, 그래서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자, 그래서,
한 시간밖에 일하는데도 10만 원. 그 다음에 뭐예요? 3시간 일한 사람도 보니까 뭐예요? 10만 원을 줘. 그러니까 맨 일찍 온 사람들이, 이거 뭐 이상하네? 그리고 이제 5시간 일한 사람도 뭐예요? 자기들은 더 받을 것 같다는 희망이 뭐예요? 자꾸 무너지고 있는 거야.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그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했습니다. 아이고, 나중 온 사람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는데,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이 줬다. 그래서 불평을 했어요. 주인이 그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거 뭐가 있냐? 잘못한 거 없잖아. 그렇죠? 왜? 아침에 들어올 때부터 뭐예요? 한 10만 원 주겠다고 약속했잖아. 나는 약속 지켰잖아. 근데 너는 왜 나보고? 그러면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 똑똑해져가지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럴까요? 그죠? 예수님에게는 그런 것이 통하지를 한 시간밖에 일 안 해도 그 사람이 가족을 먹여 살리려면 하루, 오늘 하루 10만 원이 필요해, 안 해? 필요하다 이거야. 일을 많이 했건 적게 했건 간에 하나님은 다 어떻게 필요한 양평금 공, 아주 같이 그래서 이상구 박사처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와 나는 천국 가면 이경원이보다는 더 받겠네 이런 하나님은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필요한 것을 그 일한 대가 또는 자격 또는 경력, 또는 경험, 이런 것과 상관없이 다 똑같이 필요한 대로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는 거지. 일을 얼마나 잘했냐, 얼마나 많이 했냐, 이런 그 사람의 개인적인 가치에 따라서 차별하시지 않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얼마나 시시한 얘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아무 조건도 붙이지 않는 그런 사랑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은 이거는 불공평하잖아. 이렇게 생각이 되면 뭐 이런 얘기가 성경에 있어? 이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만들어서 얘기하고 제자들이 받아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이게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받아서 기록해서 후세들, 우리 같은 후세들이 이거를 꼭 읽으라고, 그리고 깨달으라고. 네가 받은, 내가 약속한 대로. 자,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 10만 원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받은 10만 원이나 가지고 집으로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똑같이 10만 원을 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 나의 뜻이야. 나는 그런 주인이야. 이것은 내 뜻이야. 이 뜻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이런 뜻이야말로 진짜 어떻게 선한 뜻이다. 왜? 왜 선해요? 이 포도원 주인이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주지 않죠. 우린 철저히 시간 따져서 주잖아. 어, 여기도 그래요, 사실. 이런 거 알면서도. 할 수 없어. 지금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 바에. 그러니까, 우리, 그러면,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시간을 딱 따져서 줘도 아무도 불평하지 않아. 왜? 이 지구상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 이것이 선하다고 생각.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는 이것이 선하다고 하는 생각은 사실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따져서 줘야 돼? 이윤을 추구하니까. 그러나 이 포도원 주인,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포도원 주인은 이윤은 생각하지 않는 주인임에 틀림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 주인은 하루 종일 뭐 했나? 맨날 들락날락해. 또 장터에 또 가보고. 그러니까 들락날락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해요? 오늘 또 굶는 사람이 있을까 봐. 그래서 자꾸 나가서 봐야 된다니까. 이것이 사랑의 마음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 이기적인 인간 세상에서 볼 때는 이것은 좀 불공평해. 이것이 옳지 않은 것 같아. 즉, 그러므로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선이지, 우리 인간의 이 세상에서 옳다,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에 비교해 볼 때 그것은 선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끼리 비교하면 선해.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신 것만큼 우리는 선할 수가, 그래서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이겠지. 우리는 이미 이기적으로 욕심에 찌들은 사람들이야. 그렇죠. 그래서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돈을 가지고, 이렇게 읽으면 되겠네요. 내 돈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자, 지금부터 나오는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내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내 뜻이다. 그래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선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내 뜻대로 한 이것이 내가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했냐? 한 시간밖에 일 안 해도 10만 원을 주는 거, 그것이 내 뜻이다. 이런 내 뜻이 선하다. 그래서 내가 뭐예요? 선하다. 자, 내가 선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시간밖에 일 안 해도 10만 원을 줬는데, 내가 선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뭐예요? 악하게 보느냐. 그래서 이런 선한 하나님의 선을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뭐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만큼 이 세상은 선을 악하다 하고 악한 것을 뭐예요? 선하다고 하고 있다. 탁 따져가지고 상대방이 지금 식구가 몇 명인지도 그런 뭐 하여튼 일 한 시간만 뭐예요? 철저히 따져가지고 탁 지불하고 오늘 하루 먹고 사는데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 그거는
나는 상관없어. 그런 포도원 주인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렇게 너희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따지고 해도 그거는 세상에서 옳다, 선하다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면 그것은 옳지 않고 선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선을 우리가 무슨 재주로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라는 것을 지킬 수 없는 죄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수준, 선의 수준은 비교를 할 수가 없는,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왔다. 이랬대.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여러분, 지금까지 강의를 듣고 이 질문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질문을 대부분의 교인들은 다 하고 싶어. 이런 질문은 사실은 악해. 근데 우리는 이런 질문이 당연하다고 생각해. 왜 악해요? 제가 악하다는 힌트만 드렸는데.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누가 더 선하냐, 이거를 따져서 천국을 보내기도 하고, 안 보내기도 하는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간주하는 그 자체가 악하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선과 악의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반응,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예?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 하나님 하나 한 분만이 선하신데 네가 나한테 와서 어떻게 폼을 잡냐, 이 말이야. 마치 네가 선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만이 선하고 자기는 선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는 네가 선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무슨 또 다른 지금까지 선한 일을 많이 한 모양인데 네 딴에는 예수 이제 그 뭐요? 너는 네가 아무리 선한 일을 지금까지 했다고 해도 그거는 다 뭐요? 그건 아니다, 이 말. 너희들 수준에서 선한 일이라고 생각했지. 그러면 또 어떤 선한 일을 또 더해야 천국에 가겠어? 이게 다, 몽졸이 다 뭐야? 악하다, 이 말이에요. 네가 말하는 선은 알고 보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선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왜? 하나님을 무선적으로 취급하니까. 조건적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은 착하고 착한 일을, 선한 일을 많이 했으면, 너는 선한 일 많이 했구나. 아, 점수를 한번 보니까, 너는 80점 이상이네?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저 창녀들이나, 그 강도들이나, 걔네들은 뭐요? 한평생 악한 일만 했으니까 천국을 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런 철저히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간주하고 있는 그 자체가 악하다. 그렇게 되면,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은 이 사람은 전혀 몰라. 그러나 이 사람 몸에도 암이 생기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있어? T세포를 보내가지고 암세포를 죽여주고. 왜?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렇죠. 어, 그러고 있는데.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거를, 그 사실을, 너는 네가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래, 네가 선하다면 뭐를 한번 지켜봐라. 예, 네. 네가 생명에 들어가라면 계명들을 어떻게?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 사람 뭐라 그래? 아, 계명들 그 제가 잘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목적으로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말했게? 그렇지. 너희들은 이 계명을 탐내지 말라. 지킬 수 있어? 없어. 그거를 예수님은 밝혀주려고 했는데 이 사람 뭐요? 기고만장해가지고 그거요. 그 정도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지키라 그래서 잘 지키고 있어요. 자기는 아직도 율법을 지킬 수 없을 정도로 선하지 않은 존재인 줄을 알지 못하고 있다.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뭐 때문에 주셔서? 너희들은 율법 지킬 수 없는, 가망 없는 존재예요. 너희들이 천국, 너희들을 천국 보내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착한 일을 내가 기대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러나 나는 그래도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그래서, 내 아들 예수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죽으면 너희들은 갈 수 있어. 그거를 받아들여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착한 일을 행해서 구원 받을 수는 없는 악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악한 존재들이다. 또 올라. 자. 지켜라. 어떤 계명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10계명 얘기를 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그랬더니 내 부모를 경외하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신 거죠. 그 청년이 이르되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야, 이 사람은 참 대책 없는 사람이야. 여기에 탐내지 말라는 없는데 여기 뭐가 있어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지켰대. 사람들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우습게 본다 이 말이에요. 이거 지킬 수 있어. 그래서 뭐 내 이웃 사람이 불쌍하면 굶고 있으면 어떤 때는 뭐요? 한 2-3만 원 집어 줬겠지. 그래 놓고 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고. 난 지켰다고.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꾸 어떻게 과대평가해. 아시겠죠? 나 충분히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야, 상당히 자신만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랬을 때 네가 정말로 완전하다고 완전하고 싶을진데 그렇다면 한번 이거 한번 해봐라.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하면 너는 천국 간다 이 말입니까? 그 말 아닙니다. 많은 교인들은 이거를 읽고 고민에 빠진 교인들 많아요.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다 줘야 가는 모양이네. 그래도 둘러보니까 아무도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아무도 그렇게 안 하니까 나도 뭐 안 해도 되겠는데? 이렇게 정말 유치한 신앙들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이 말은 뭐예요?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네가 그렇게 재산이 많은데 그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그렇게 있을 수가 있겠니? 너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없는 인간이란다. 그러니까 네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뭐밖에 없다? 착한 일을 해가지고는 안 된다. 어떻게 받을 수밖에 없다? 내가 너 대신 죽어서 내가 너를 구원해 주는 수밖에는 없다. 착한 일을, 무슨 선한 일을 또 해야 되냐고 묻지를 뭐요? 물어봐야 그거는 너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야.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은 부자야.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와, 나 큰일 났네. 그러고 더 이상 예수님하고 대화하거든 탈탈 다 털리겠어. 그러니 꼬랑지 내리고 쓱 빠져버릴 거야. 네. 결국 이 청년은 예수님이 자기를 아무 조건 없이 자기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 자기 대신 죽어주시고 자기를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뭐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헤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이렇게 어렵다. 이 말은 뭐냐고 하면 돈 많으면 천국 못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또 사람들이 성경의 뜻을 몰라. 돈이 많다는 얘기야. 부자라는 것은 나 정도로 착하면 나 정도로 하나님을 위하여 이상구 박사는 뭐 맨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잖아. 그렇죠. 1부 세미나도 하나님, 2부 세미나도 하나님. 그러면 나 정도 되면 이거는 굳어놨다. 나 정도니까 굳어놨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탈락이야. 내가 아무리 이런 착한 일, 선한 일을 해봐야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 가지고는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이 아니야를 알아야 돼. 오직 이상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이상구도 악한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선할 수가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알고 보면 상당히 악해요. 저도 미운 사람이 있다고. 저도 마누라가 꼴 보기 싫을 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본성은 여러분이나 저의 본성이나 우리가 타고난 유전적 본성은 다 악해. 이기적 조건적이야. 그러므로
한일 해가지고 천국 가고 덜 착해서 못 가고 그런 얘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는 와 그렇구나. 그렇다면 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에 달려있지. 그러면 그 사랑에 조건이 있어 없어? 없어. 무조건이야. 그러면 나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 그렇다면 내 구원은 뭐예요? 끝났잖아. 그거를 좀 믿자 이 말이야. 그거를. 왜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거냐. 그 생각은 이미 하면 안 되는 생각. 그러니까 이거는 공짜라도 너무 공짜야 아니야. 너무 공짜라서 우리가 지금 못 믿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못 믿을 걸 하나님이 아시고 자꾸 무엇을 보내주시겠다고 누구를? 성령을. 왜? 우리 실력으로 이걸 믿을 수가 없어. 이거 어떻게 이룰 수가 있어? 다 되어 있다니까. 다 되어 있다고. 보세요. 다 되어 있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대박! 그러는 사람이 있잖아.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이런 거를 우리의 사고방식하고 너무나 거리가 뭐예요? 먼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보혜사, 도우미 성령을 보내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 정말로. 와, 그러네. 그러면 와. 앞으로 천국 가고 안 가고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야 되겠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악령이 뭐라고 속삭여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네 마음대로 술도 처먹고 나쁜 짓 하고 싶은 거 뭐예요? 다 해도 천국 간다며? 그거를 내 마음속에 속삭이는 존재가 누구게? 그게 악령이에요. 그럼 그 악령의 목소리를 듣고는 그러네? 그건 말도 안 되네? 그래서 못 믿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와! 나를 이미 구원하셨다고? 나는 천국 가게 하나님, 예수님 마음에서는, 마음속에는 나는 이미 가게 되어 있어. 그거를 우리가 못 믿는 거야. 진짜 그거를 우리가 성령을 받아 진짜 믿게 되면, 어떡하겠어? 여러분이 로또를 샀어. 로또에 100억짜리야. 내가 1등에 100억이 당첨됐어. 그러면, 여러분, 당첨이 됐다고 이제 나와. 당첨이 됐다고 해서 금방 100억을 딱 주는 거 아니잖아. 100억을 받게 되어 있고, 그거는 변하지 않을 사실이야. 구원이란 게 그런 거요. 그러면, 그게 로또 100억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까? 그걸 믿어, 안 믿어? 믿어! 믿고는 대박! 그럴 거예요, 안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로또보다 더 중요한, 100억보다 더 어마어마한 영생, 천국. 그걸 주셨다 해도 이상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더 확실하겠소? 로또 약속이 더 확실하겠소? 네, 로또 약속은 어떻게 되면 취소될 수도? 아, 여기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러면 취소되는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 쪽에서는 절대로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못 믿어서 포기할 수는 있어.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돼? 성령님, 내가 이렇게 박사님이 확실하게 설명하는데 그 설명을 들어보면 맞는 말 같은데 믿기지를 않아. 왜? 그거는 우리들의, 왜? 제가 설명한 구원은 철저히 무조건적 사랑에 의거한 설명이다. 그렇죠? 근데 우리들의 사고 방식은 철저히 조건적이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 속에서 부딪히는 거야. 안 그렇고 그렇고만 참 좋겠다 싶고. 그래서 여기에 기도가 필요하지. 특히 여러분의 입장, 암과 투병하고 있는 이 질병과 투병하고 있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 확신이 그렇구나. 예수님은 이미 내 구원에 대하여 다 끝내 주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를 우리가 못 믿고 있는 거야. 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믿음을 위하여, 잠드시기 전에라도 하나님, 오늘 들은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그러면 그렇게 기도할수록 점점 믿음이 점점 조금씩 더 강해져. 그래서 어느 시점 가면, 와, 맞네. 그러면 얘기를 안 하고는 못 빼가.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착한 일? 너희들은 율법도 못 지키는 전혀 착하지 않는 존재야. 그게 죄인이요. 그런데 착한 일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다고? 그거는 뭐예요? 꿈깨. 그리고 나를 믿어줘.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고. 그리고 난 다 이루었다고 내가 할 일을. 여러분, 그 믿음으로 끝까지 흔들리지 않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 한 세 사람밖에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안 믿어져도 하면 우와 해서 하셔야 돼. 네. 우와. 그 내가 이만큼 믿고 싶다는 그것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선택하는 거예요. 그 선택을 자꾸 하면 그것이 점점 더 확실해지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생기를 화장창 받아서 여러분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은 모든 일꾼들에게 10만 원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가 뭐 좀 더 착하게 살았든 덜 착하게 살았든 상관없이 그 10만 원이라는 구원, 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것으로 이미 다 이루어 주셨음을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성령을 보내시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